신부는 이제까지 나를 다 힘내주신
나가서 나를 성원해 주신 일가 친지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 그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분은 가장 성실한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야 천자 우에 더 솟는 하늘보다 더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섬기기를 가정을 섬기기를 하늘보다 더 높은 어르신데 이렇게 생각하고 섬기게 됩니다. 요새 허약한 세상이라서 남녀 동권이니 뭐 여성 상위시대니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사람은 직구장 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필정도 여자는 반드시 남자의 복종하면은 남편은 그 아내를 또 가장이 본받지 사랑합니다. 남자가 출세하는 데는 자고로 집화가 둘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훌륭해야 되고 그 아내의 내조가 훌륭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여금 우리 제일의 용으로 만든 것도 그 안에 평강공주의 헌신적인 매들공입니다. 이 대개선생을 혹은 맹자를 한 가정의 기둥입니다. 그 가정의 즉 가정과 가문의 전통을 계승해가지고 빛내려고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은 그 추구에 제 자식을 장가 보내는 것과 닮은 마음이요 기쁘기 달려놓습니다. 이 두 분은 가장 성실한 가정을 이끌어가기를 당부드리며 장래에 유리한 두 신랑 신부를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신의 은총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저는 경건히 두 손 모두와 빌면서 단단하나 주라세로서 간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례 선생님의 좋으신 말씀이 좋습니다. 신랑 신부는 주례 선생님의 말씀을 깊이 명심하시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 가장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랑 신부 친구분들의 축조 연주가 있겠습니다.
아니,
안녕하십니까. 9월 들어 첫 번째 맞는 300만 대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8월 1일부터 실시해온 과외 규제 조치가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교육제도 개선 전반에 걸쳐서 알아본 다음에 지난 주일에 잠시 다루었던 불량 광고물 정비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알아보는 순서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주택건설의 지수 동성주택. 쾌적한 환경에 이상적인 구조로 행동하는 주택을 설계하는 여러분의 주식회사 동성주택이 그동안의 경험과 시공을 바탕으로 설계한 대연동의 동성 하이타운은 공간 활용에 걸쳐있습니다. 특히 개관 1주년을 맞이한 대연동 하이타운 백화점은 넓은 주차시설을 갖추고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한 사우나 시설이 된 헬스클럽과 남구민들을 위한 행사나 연회를 베풀 수 있는 예식장을 곁들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생활 필수품의 원활한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실현한 대연동 동성 하이타운 백화점.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 교육 풍토의 오랜 중병으로 치유하기 힘들었던 과외 규제 조치는 짧은 기간 내에 근절이 되고 교육 질서의 뿌리가 내린 것 같습니다. 국보에 의해서 단행됐던 교육제도 개선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관계관과 학부형 몇 분을 모시고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부산시 교육위원회 박태현 중등 장관입니다. 경남고등학교 학부형이신 김교학 씨, 부산여고 학부형이신 정부진 씨, 네, 바쁘신 시간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친 과외 현상으로 인해서 사회 계층 간의 야간마저 초래됐고 이로 인해서 국민청와에 암이 되기도 했습니다. 과외 추방 후에 학부형들의 소감이 어떠신지 먼저
선생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방송 프로를 마련해 주신 MBC TV에 대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 2세 교육진흥에 녹음 안 하신 교육위원회 관계관님과 교직자 선생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새 정부에서 내린 교육 계획 방안은 참 잘한 대사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부서에서 개정이나 변경 유독 심했던 문교 정책이 이번 기회에 굵직한 뿌리를 내려서 이 땅에 민주교육의 꽃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김여사께서도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제 가정 경쟁력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 건강관리에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내년도부터는 대학 입학 본고사가 이제 완전히 폐지되고 출신 학교 내신 성적과 예비고사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교 내신 성적이 어떠한 식으로 반영이 되게 되는지 먼저 김선생께서 우리 오늘 중등 장학관님한테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학 입시에 반영될 출신 학교 내신 성적에 대략 다 아실 분이라면 입문되는 것이 같은 학교에도 제가 알기로는 10반이 있으면 그 중에서 그 학급의 1등이 다 나오는 법인데 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좀 장관님께서 해주세요. 좋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20% 이상 반영을 하고 예비고시 성적을 80%, 50% 이상 반영하도록 정부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럴 때 2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게 말씀을 드려서 대학에서 입학 전형을 할 때 종점을 500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중에 예비고시 성적이 50%, 250점 이상으로 계산해라는 말이 된다고 알고 있고 또 내신 성적 2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500점 중에서 100점 이상으로 계산해라.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예비고시 성적이 실제는 340점 만점으로 되는데 거기 500점 만점으로 학교에서 많이 대학에서 계산, 종점을 정했다고 하면은 340점보다는 더 높은 400점으로 계산이 되어 나온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신 성적을 어느 시기의 성적을 내신 성적을 할 것인가. 예를 들면은 3년 동안 그 전체를 평균을 해간 내신 성적 그걸 할 것인가. 또 3학년 때 그 졸업 성적 3학년 1학년 동안의 성적을 내신 성적을 할 것인가. 또는 3학년 1학기 것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로 또 지시를 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둘째 번에 그 질문하신 한 학교에서도 학급차가 있을 기다. 또 멀리 보면은 지역적으로도 그 학생들의 실력차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무시하고 그 학급에서 1등 하면은 그 1등은 똑같은 대우를 받기도록 했다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걱정을 하신 것 같는데 나 좋게 소화적으로 보면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은 정책적인 입장에서 크게 볼 때는 그것이 아마 초월해서 학부모님들이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농촌 학생들은 학교 재학 중에 그 지능이 제대로 개발이 안 돼서 능력은 있으면서도 그 소질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있으면서도 학교에서 가르칠 시간도 모자라고 배울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 성적이 좀 실력이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만은 동네상으로 그 대학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그런 학생들이 도시에서 우선 들어올 때 성적은 좋게 받아 들어온 학생보다 오히려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성적이 좋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는 학급차를
주택으로 꼭 그걸 인정을 해 안 해도 안 되겠나 하는 문제가 아마 야기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학 졸업 정원제에 대해서 막 궁금한 일이 있으신 분인데 정여석에서 한번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앞으로 대학에서 졸업 정원제를 실시해서 지금 정원의 30%를 더 학생들을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이 많은 학생들이 앞으로 졸업할 때 그 졸업 기준이 성적에 한해서 기준을 두는지 정원에 한해서 기준을 두는지 그게 궁금한데. 사실 좀 그런 건 전화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졸업 정원제 하면은 입학을 할 때에는 막 입학 정원이 100명이라고 하면 130명까지 입학을 시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졸업할 때에는 그 100명만 졸업을 시키고 30명 그것은 졸업을 안 시키고 유급을 시키든지 제약이 되든지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제일 걱정을 하는 게 대학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해가지고 어느 수준에 다 도달되면 다 졸업이 되시면 하는 것을 굉장히 희망을 하고 싶기도 학생들도. 그러나 우리 지금 제도상으로 봐서는 그런 게 아니고 졸업 정원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지난해에는 대학교 입학 정원이 20만 한 5천 명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게 10만 5천 명이 더 늘어나가지고 31만 명이 지금 입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4년 후에는 7만 명이 그 중에서 약 7만 명이 탈락을 하고 24만 명만 졸업을 한다 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 가서 이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죠. 옛날 같이 그런 식으로 공부하다가는 졸업 못하게 될 거고. 참으로 이제 공부도 하는데 그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졸업 맡을 수 있는 성적이 되는데 정원 때문에 성적을 졸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은 이제 또 다음에 또 정부에서 뭔가 생각도 안 할 수 있으니까만 우선 지금 제도는 7만 명이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학교에서 대학에 가서 학생들이 참 열심히 공부하고 도서관 찾아가고 24시간 앉아서 참 착각 실험하는 어떤 이런 기풍이 대학에 서시면 하는 게 아마 정부 노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네. 그 대학 지원 절차라든지 그 응시 문제에 대해서 아마 궁금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임승께서 한 말씀 주시죠. 네. 한 학생이 이제 대학을 지원하는 방침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러나 한간에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대학에 아무래도 뭐 지원 못한다는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지원은 제한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대학에 원서를 내야 되고 그건 좋다 싶은데 단지 시험 치는 날, 응시하는 날, 전형을 하는 날은 꼭 자기가 가야 되기 때문에 안 가면 그때부터 그거는 불합격이 되니까 사실 원서를 내는 데 대한 제한이 아니고 응시하는데 한개 대학 자기가 가는데 한번 가게 되면은 그게 합격을 하고 또 만약에 전문대학에서 정규 후기가 있고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만 합격을 가지고 나머지 대학에 대해서는 입학 규정상. 네. 그 지금 궁금한 것은 재수생들의 그 감점 문제가 아주 그 궁금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은 질문해 주시죠. 예.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재수생 더구나 삼수생의 감점제 대한 지금까지 별 다른 게 어떤지 그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재수생의 감점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재수는 두 번째 하는 시험을 응시를 하는 사람은 감점이 안 되고
세 번째 대학 입시를 대학의 실제로 예비고시 원서에 예비고시에 실제로 응시한 횟수부터 계산을 합니다. 뭐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응시를 안 하고 있다가 3년 후에 처음으로 응시를 하면 그런 건 재수생이 아니고. 그런데 올해는 답안지가 매우 까다로운 것 같은데 그래 어떻게 함 그는 많은 인력,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이래서 금년에는 그 수험생도 작년보다 그 선택 과목명 또 예비생 이것이 5분 전에 다 쓰도록 해가지고 감독관이 참고를 확인한 다음에 그리 시험에 응시하도록 있도록 그렇게 보완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산업체 그 근무자들의 특별 전형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체 근로자가 대학 입시에 입은 혜택은 어떤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하며 또 이들의 받는 혜택 범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앉아 계시는 날 많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첫째 산업체라고 하는 그 범위, 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보면 상시 16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나 쉽게 말하면 모든 업체에 속합니다. 업체가 그거 다 해당이 됩니다. 16명 이상만 근로자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업체가 그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임업이나 수산업이나 또는 강업이나 재석업, 돌가는 그런 재석업이라든지 또는 무역업, 뭐 부동산업, 그의 용역사업, 온갖 게 다 들어갑니다. 또 국가 공무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분이라든지 또는 그 문화공보부에 등록되어 있는 오늘 이 신문사 같은 이라든지 방송국, 모든 업체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농업학교를 졸업을 하고 영농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럼 영농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말하면은 그 각 시도 그 영농 농업개발 뭐 진흥청인가 거기에서 이제 증명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거기 산업체의 그 범위고 그다음에 혜택은 이제 어떤 혜택을 있느냐 할 때 그 아까 말하던 그런 산업체에서 대체적으로 3년 이상을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산업체의 장이 첫째 추천을 해야 된다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 산업체의 장이 추천을 안 하면 절대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기업자 안에서도 어떤 그 산업체에서는 추천 안 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 성적이, 졸업 성적이 학급에서 5월 이내에 들어야 된다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런 혜택을 또 받으려고 하면 마지막에 또 서류를 그 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질문을 준비하실 동안에 장학관님 그 지금 그 과외 규제 조치 이후에 부산 시내에서는 그 뭐 실직이랄까 오늘날 그 시류를 거뒀다 하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이해를 통해서 생각을 합니다. 양구청에서 이제 교육구청에서 등록을 받고 있는데 한 번에만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등록을 하고 모이더니까 구청이나 이런 데서 그 접수하는 그 과정에서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저때 저때 그 접수증 발부가 되거나 그런 게 못 돼가지고 조금 그 교섭을 하다가 적발되어 온 사람들이 좀 있었고요. 그 외에는 우리 부산 시민들이 다 그 협조를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부산 시내에서는 비교적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학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뭐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과외를 하다가 적발된 건 없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대학을 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영어 수학이니 네. 제가 이제 그런 것을 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적자 살리면서 참 벗어나보는 그러한 참 생활을 이용해서만 좋겠다 하는 감이 누구나 다 가질 겁니다. 뭐 질문 준비가 됐으면 더 궁금한 거 해주시죠. 질문이 없는데 지금까지 정상수업에서 공백 시간을 활용 방안이랄까요? 참 지금까지 그 과외 수업을 하다가 이제 그런 것을 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선생님들이 그걸 해주실 것인가. 그게 좀 제일 참 일선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 가해 학교에서도 이제 보충 수업을 2학년에서는 하지 말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학년은 이제 금년만 가도 조치로서 이제 보충 수업을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2학년은 일체 못하게 되니까. 가르쳐주기라고 봅니다만, 참으로 앞으로 이제 학부모님들이 가족에 와서 학생들이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제 힘으로 뭘 생각을 해보고, 제 하나 좀, 이제 이번에 여기고시 때 하나 일러두고 싶은 거는, 금년에 부정회의를 많이 요즘 금년에 아주 그 예비고시에 공신력 높으려고 정부에서 했습니다.